무대형은 소주쌤이랑 분위기 많이 치고. 아 진짜. 근데 너무 이렇게 해맑게 웃고 웃기고 자신감 생겼어. 그니까 더 열려 몸이 막 그렇죠. 그렇죠. 그렇구나 그렇구나. 아니 이게 잘하네요. 좋아하나도 없이 락이 쫙 뽑아내니까 그, 멋있습니다. 노래도 다 멋있잖아. 시원하고 멋있다. 멋있습니다. 진짜 세련되게 되게 현대적인 그런 약간 표현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은데 일단 실력은 있어야 그게 잘 되잖아요. 근데 실력을 충분히 많이 보여주신 것 같고 진짜 베이스 치면서 노래하는 건 진짜 보기 드문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좀 이 팀의 매력에 좀 빠져 있었어요. 오, 그래요? 이런 팀은 진짜 좀 보물처럼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되고 더 좀 이렇게 뭔가 받쳐줘야 된다. 더 좀 클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.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맞아요, 그렇죠. 맞아요. 그렇죠. 웨블러가 멜로디가 많지가 않아요. 그렇죠. 아, 그래서 번거롭죠. 그런 곡을 편곡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 긴 시간 동안 하나도 안 지겹게 이렇게 고친 거를 굉장히 저는 높게 사주고 싶습니다. 조명섭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 웨블러라는 영화 사실 바보들의 행진인가요? 영화에 예, 맞아요. 네, 맞아요. 나왔던 그 노래인데 그 저기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 모습도 막 생각이 와, 그 영화를 봤어? 그런데 예, 봤습니다.